갈치 숲에는 개개비라든지 뱁새들이 둥지도 털고 여름에 이곳을 이용합니다. 또 알락거리마도요, 거머리 물대새, 개껌, 저새, 또 백로 중에 노랑부리 백로 이런 새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서식과 휴식과 또 중간에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옛날에는 바다고 갯벌이었죠. 북쪽에 궁평항하고 매양리하고 곳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여기를 매립을 해서 화성 방조제를 만들었고 인공습지 형태로 화성의 습지가 되어 있는 거죠. 중대백로 소리가 들리네요. 번식지로서 휴식지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물길, 바람길, 생명의 질이 다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른 것들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으로서 좋은 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